네, 안녕하십니까. 여행작가 남기성입니다. 7월이 왔습니다. 다행히 한국은 장마에 비해서 폭우가 온다든지, 그리고 날씨가 뭐 후텁지거나 우플케지수가 높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영하 50도 가까이 돌아가는 도시가, 지금 막 40도 이상 그렇게 또 열대 고온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남미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6대 1에 볼수 없는 최고로 추운 그런 또 영하 15도 가까이 되는 그런 이상기온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코로나도 빨리 극복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지구가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도 좀 빨리 치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조금 선선한 7월의 날씨를 맞으면서 조금은 코로나에 영향이 있지만은 위로를 받고 있는 그런 계절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다들 건강하시고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좀더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매일매일 하루하루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H 악체로 시작되는 기초 단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스페인어는 기본적은 뭐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문법, 간략한 문법 정도, 그리고 어떤 기초 단어 이런 것들을 아는 것 없이는 사실 일상적인 편안한 회화가 조금은 힘들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뭐 기초 단어 알파벳 순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지겨우실 수 있으십니다만은 제가 올려드리는 그런 단어, 가장 기초적인 단어시니까 그런 것 정도로 좀 숙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뭐 H로 시작되는 것은 제일 먼저 시작되는 건뭐 남자 여자죠. 뭐 우리도 영어의 맨이면 바로 그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하듯이. 그러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hombre, H-O-M-B-R-E. H가 제일 앞에 오게 되면 무거운, 발음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hombre. 그럼 여자는 뭐죠? mujer, mujer. 그래서 반대어 hombre, mujer, hombre, mujer, hombre, mujer. 그렇게 한번 보시고, 그리고 시간, hora, hora. 오라. 이런 거는 어떻게 기억하시면 빨리 오라, 빨리 오라. 이렇게 해서라도 좀 연상을 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라는 ORA가 아니고 HORA입니다. 그래서 H가 제일 앞에 오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발음이 되지를 않습니다. 무겁습니다. 오라, 빨리 오라. 오라, 오라가 시간입니다. 그러면 몇 시입니까? What time is it? ¿Qué hora es? ¿Qué hora es?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Qué hora es? 따라해 보십시오. 깨오라에스. 다섯 번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오라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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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몇 시입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은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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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Y. 오이. 그러면 내일은? 내일은? 마냐나. 어제는? 아제르, 아제르. 그러면 아제르 오이 마냐나, 아제르 오이 마냐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이, 다시 아제르 오이 마냐나. 그렇게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늘, 내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달걀, 뭐 계란. 음식점에 가서 뭐 많이 계란하고 섞여 있는 음식들이 많죠. 그래서 요거를 보시게 되면, 아, 이게 계란이 들어가는 음식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우에보, 우에보, 우에보. 따라해 보세요. 우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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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에보. 그렇게 해주시고도. 그리고 이제 더운 지방이시잖아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이렇게 다녀보시면 좀 덥잖아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가게들을 보시게 되면 제일 많이 보실 수 있는 단어죠. 엘라도, 엘라도, 엘라도. 아이스크림입니다. 그럼 너 아이스크림 좋아하느냐? Te gusta el helado? Te gusta el helado? 그럼 나는 좋아한다. Me gusta el helado. Me gusta el helado. Me gusta el helado.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Me gusta el helado. Me gusta el helado. 그리고 이제 얼음,
옐로. 얼음, 옐로. 사실 다니시다가 보시면 음료수를 드시든지 아니면 레스토랑 같은 데서 이제 음식을 주문을 하시잖아요. 음식을 주문하시게 되면 종업원들도 마찬가지고 그 비행기의 기내에서 스튜디오에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얼음, 그 컵에 얼음을 넣어서 줄까 안 줄까? 그럼 얼음과 함께 위드가 영어의 함께죠. 스페인어는 꼰입니다. 꼰. 그러면 얼음과 함께 그러면 꼰 옐로. 꼰 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요. 얼음 없이 달라. 그러면 신 옐로. 신이 영어의 without에 해당됩니다. 꼰은 위드, 신은 without. 그래서 얼음과 함께는 꼰 옐로. 얼음 없이는 신 옐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꼰 옐로. 그리고 얼음 없이 신 옐로. 많이들 씁니다. 왜냐하면 어디든지 가시면 많이 물어봐요. 얼음 관계 줄까? 꼰 옐로, 신 옐로. 그러니 꼰 옐로, 신 옐로. 많이들 사용을 하고 많이 들어보시는 단어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꼰 옐로, 신 옐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영어의 make, 뭐뭐 하다. 아니면 두에 해당되는 하다, 아세르 동사입니다. 오히려 두가 조금 더 근접하겠네요. 뭐뭐 하겠다. 그러면 깨바세르, 깨바아 아세르, 깨바아 아세르. 바, 이 바 이르 동사 더하기 아, 그리고 동사 원형이 되게 되면 뭐뭐 할 것이다, 미래형이 됩니다. 그럼 깨바세르, 무엇을 할 것인가요? 깨가 영어의 어디에 해당하는 어문사죠? 예, 영어의 화세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깨바세르, 깨바세르, 깨바세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들, 딸, 이호, 이하.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끝에 오가 붙은 거는 남성, A가 붙은 거는 여성. 그러니까 아들은 이호, 그리고 여자는 딸은 이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하. 제가 오늘 배우신 H 단어 중에서 꼭 기억을 해달라고 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꼰 옐로, 신 옐로. 해보세요. 꼰 옐로, 신 옐로. 다른 거는 정말 잊어버리시더라도 요거 하나는 꼭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얼음과 함께는 뭐죠? 네, 꼰 옐로. 얼음 없이 신 옐로. 네, 저희들도 이제 7월 무더운 여름이 왔습니다. 모두 음료수 드시고 또 간단하게 이렇게 하실 때마다 항상 얼음을 함께 할 겁니다. 얼음과 많이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7월 얼음과 함께 꼰 옐로.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한번 좀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꼰 옐로, 신 옐로.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코로나19 여러분들 가정에 무탈하시고 정말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이 난국 정말 깔끔하게 깨끗하게 극복되실 것이라고 꼭 또 확신을 한번 해봅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